네, 뭐 통화 정책을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얘기 나오는 게뭐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금리 인상, 여기에 뭐 경기 침체 우려, 고유가, 원자재까지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을 제대로 보려면 좀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그 화면에 좀 띄워지나요? 네,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저희가 지금 좀 시간이 걸려서요. 지금 화면 띄우는데, 잠시나마 좀 금리 상승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얘기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이제 CPI 지수가 8.6%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이제 여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은 CPI 지수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레가 이번엔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을 보이다가 막상 예상보다 이제 한 0.2, 0.3 정도 더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그때부터는 아, 이제 이거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긴축이 강화되다 보면 경기가 후퇴될 것이고 경기가 후퇴가 되면 기업 실적은 당연히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되짚어보면은 경기 후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유가가 지금 120,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불에서 지금 107달러까지 맞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면 거꾸로 코인 시장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일 테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소비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비 수요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또 물가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고, 그럼 물가가 다시 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면은 사실은 5월 달에 CPI가 8.6까지 저기 그 8.6까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6월 CPI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5월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센티적인 문제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지금 쏠려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구간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예고가 되어 있는 7월까지 뭐 달라질 거가 특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이 됐든 어떤 징후가 보여진다 그러면 유가가 의외로 여기서 100불 아래로 하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면서 연말까지 얼마를 올려야 된다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인이 부자 불안하다 보니까 또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장중에 또그 신용 뭐 대출과 같은 레버리지의 어떤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일방적으로 추세에 편승해서 막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완전히 다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 CPI 지수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 하지만 좀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한편으로는 좀 하방 지지력은 좀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펀더멘탈 지표는 이미 다 깨진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깨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CPI 상승이라는 데 포커싱을 해가지고 긴축 강화될 것 같고 실적 악화될 것 같아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포감이 더 드는 예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유가는 또 급락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긴축에 대한 더 강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경기 위축이라는 측면 아니면 경기 후퇴에 대한 조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게 되면 유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도 소비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생각보다 또 갑자기 잡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뭐 아주 저물가 시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클라이맥스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반등할 때 현금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는 거는 저도 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유로존 쪽에서
또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변수가 또 생기고 있긴 예. 하기 때문에 현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주식을 다 이제 버리듯이 포기하듯이 하시지는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위험 자산 이제 선호 심리를 완전 위축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추세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좀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또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또 7월에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창용 그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물가만 보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미국하고의 이제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 경기 후퇴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또 우리도 그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긴축적인 부분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총재께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뭐 대출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는 올릴 것이고 환율도 결국은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긴축이라는 부분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네.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기에서 좀 저항력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업종 그런 걸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관심 업종으로는 오늘은 다시 한번 음식력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가져와 주신 거군요.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가격 저항이 좀 덜한 거. 덜한. 예예. 식품주 쪽. 그럼 식품주 쪽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CJ 쪽도 있을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이나 뭐 오리온이나 전반적인 좀 흐름들을 본다면 네네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사실 연관이 되잖아요. 예예. 예. 그 전에 제가 CJ 제일제당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맞아요. 있었고요. 예. 거기도 당연히 연관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가격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애들 그 과자 먹고 싶다는데 그거 안 사줄 부모는 없잖아요. 가격이 비싸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가격적인 저항도 작고 또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그 원자재를 선구매해가지고 이제 원가 구조를 되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수익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리온 쪽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오늘장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선방하는 흐름들은 보합권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네요. 근데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좀 이 주가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식품주 같은 경우는 그 곡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가격을 그대로 100% 전가를 못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양을 줄여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다가 이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원가 얘기를 하면서 또 올리는 이런 구조가 되고 나중에 곡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이제 가져가는 구조는 그런 구조라고 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자재를 좀 선구매한 부분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5월 달에 그 법인별 단순 합산으로 봐가지고 법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외 법인들 다 예. 총합해서 하는 건데 5월 한 달 동안 매출이 2,2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63억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16.6%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영업이익률로 그쵸.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선구매한 효과가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18.6%, 중국에서도 18.9%, 베트남에서도 한 40% 정도 이상 지금 그 실적 성장을 지금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대표하고 있는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러시아 요즘 전쟁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그 매출 성장이 네. 100% 이상 지금 성장하는 등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가격 인상 사이클에도 아직은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이후에는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건데 일단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걸 보면은 금년 추정 매출이 2조 6천억 정도 나오고요. 예. 영업이익이 4,100억. 그래서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2배 내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곡물가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좀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실적은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셧다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에서도 18%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양호한 실적은 결국 제품의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같이 나오고 네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오리온이 PER 12배라고 그러면 저평가 여부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곡물가, 음식료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예, 곡물가의 예. 상승기를 한번 거칠 때 그 이후에 후행하면서 실적 성장이 견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음식료주가 어떻게 성장주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여태까지 과거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성장을 한 단계 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편안한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코파이가 됐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월급만 받으면 PX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 저건 정말 엄청난 히트 상품이거든요. 어떻게 저건, 그렇게 사실은. 만들었을까요? 예, 예. 저도 지금 그거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네. 이 제품 자체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성장성은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지금 이건 엄청난 인기를 그러게요.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곡물가가 올라가는 동안 가격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가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부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주가 시점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최근 들어서 약 메이저 수급도 나쁘지 않게 계속 들어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오리온 오늘 약보합권 10만 4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예. 저항권에 지금 10만 원 돌파하면서 저항권에는 지금 진입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살짝 밀려주면 더 좋고요. 안 밀린다고 하면은 뭐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입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 아니고 이제 예.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장이니까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해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 사실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3% 거의 4% 가깝게도 빠졌다가 지금 아래꼬리 달고 있으면서 10만 4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매수 시점은 10만 원 초반도 가능하다 보셨고요. 목표가는 짧게 12만 원으로 먼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